와? 함께해요. 오케이. 저는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와우! 내가 가장 멋진 걸 만들어줄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예스! 쉽지, 난 전문가니까. Alright. 맛있는 크림을 빼놓을 순 없겠지. 부드럽게 크림을 한 번씩 또 한 번씩 바르자. 재미난 걸 해볼 거야. 사랑하는 마고를 위한 하트 케이크야. 조금 꾸며보겠어. 자,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위에 초콜릿을 얹어줄 거야. 좋아하겠지 분명. 진짜 케이크가 뭔지 보여주겠어요. 반을 자르고 다른 곳에 넣고 가운데를 잘라 뒤집을 거예요. 자, 색깔 크림은 케이크를 무지개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푹신한 구름을 만들 거예요. 귀여운 작은 눈과 입도 추가해줄 거예요. 예스! 자,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주고. 정말 걸작이지 않나요? 너희에게 기회는 없어. 케이크 굳이 예쁠 필요는 없어. 맛만 있으면 된다고. 뭐? 우산은 케이크 같지가 않잖아. 아직 덜 끝났어. 이제 내 케이크도 분명해질 거야. 초콜릿을 녹이고. 소녀들은 반짝이를 좋아하니까 더 넣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예쁘니까.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와우, 멋져. 내 케이크 이길 거야. 뭐 나쁘진 않지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우와, 예쁘고 밝은 케이크야. 시작하자. 너무 맛있어. 그러면 할머니 케이크를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랑 초콜릿이야. 이 이상한 케이크는 뭐지? 뭐 좋아,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셰프의 케이크 이겼어. 내가 이길 거라고 했죠. 오케이. 이번엔 누가 마시멜로우로 최고의 핫초코로 만든지 볼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만들어줄게. 이제 시작해볼까. 내 비밀은 마구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넣는 거야. 잘 섞어서.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구가 준 머그컵에 붓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좀 봐. 멋진 것 같네요. 이해했어? 어떻게 넣었는지 볼까? 맛있어. 조금 먹어보지 않을래? 오케이. 참고로 핫초코란 머그컵이 아니라 이런 컵에 마셔야 해요. 핫초코를 붓고, 이제 크림을 휘젓고, 푹신한 모자를 만들고 마시멜로우를 얹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핫초코죠. 호호. 만지지 말고요. 어떡하지? 크림캔이야. 이런 게 필요해. 너무 맛있어. 우린 더 큰 마시멜로우와 모자를 만들어야 해. 이제 사탕과 오레오. 이렇게 초코시럽 쿠키 스틱을 넣어줄 거야.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걸. 자, 빼빼로도 넣어줘. 자, 멋있어졌는걸. 우와, 난 이 핫초코를 먼저 맛볼 거야. 아마 마시멜로우와 사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건 내가 드린 건데. 하지만 그저 그래. 이 잔에는 빨대가 필요하네. 너무 맛있어. 이번엔 분명히 앤디가 이겼어. 만세! 어렸을 땐 난 저글링을 잘했지. 이번엔 감자칩을 먹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지? 이번엔 내가 해보겠어. 오케이. 뭐하고 있어요? 간단해, 봐. 감자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 다음
자르고 스토브를 켜고 기름을 붓고 감자를 넣는 거야. 이렇게 어려울 거 없지? 아, 알겠어요. 여기 감자를 받아서 기름을 붓고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즉시 불을 제대로 켜야겠어. 안전을 위해 덮개를 가지고 감자를 던질 거니까 조심해야 해. 어라, 이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칩스를 뒤집을 시간이야. 잘 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칩이네요. 제 건 분명 훌륭할 거예요. 토티아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자르고 기름을 부을 거예요.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기름을 데우고 얇게 썬 토티아를 볶는 거예요. 그리고 나초에는 치즈가 있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다음에 치즈를 녹이고 나초 위에 부어줄 거예요. 이제 라임 조각으로 장식하는 것만 남았네요. 완성이에요. 난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앤디, 너의 과자가 완전 잊고 있었어. 어서 접시에 담아야겠다. 어떡하지? 치즈 가루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넣고 잘 섞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스. 볼까? 아닌 것 같네. 조금 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좋아. 먹어봐. 우와, 이게 뭘까? 석탄이야? 맛볼까? 왜? 이게 뭐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자, 이건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네. 근데 이건 무슨 감자 칩이야? 먹어볼까? 맛이 이상해. 할머니의 것이 가장 훌륭해. 내가 뭐랬니? 어? 케첩이 필요하겠어. 누가 더 스파게티를 맛있게 만들 수 있나요? 난 문제 없어. 당연히 가능하지. 나도 만드는 법을 알았다면. 뭐 괜찮아. 한번 해보지 뭐. 좋아, 냄비에 넣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이러면 어떨까? 이 멍청한 스파게티 같으니라고. 어서 들어가. 너 뭐 하는 거니? 먼저 버너를 켜야지. 그리고 면을 물에 넣는 거야. 자, 봐. 알겠니? 오, 알겠어요. 넌 정말 답이 없구나? 진정한 파스타를 만들어줄게. 난 밀가루를 가져다가 슬라이드에 붓고 중앙을 파이게 한 다음 계란을 넣고 부드럽게 반죽할 거야. 약간의 검은색 염료로 특별한 반죽을 얻을 거야. 반죽을 필름으로 덮고 조금만 기다리자. 오케이. 자. What? What? 아주 좋아. All right. 반죽을 꺼내서 잘 굴려서 자를 수 있어. 이제 정말 이탈리아 파스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끓이자.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아. 아마 문어도 파스타에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튀겨서 파스타 위에 올리는 거야. 됐어! 이럴 수가. 케첩이 너무 많아요. 케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런, 이게 뭐야? 앤디, 뭘 하는 거니? 이제 스파게티는 나오지 않아요. 좋아, 이제 내가 널 데려가 줄게.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스파게티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럼 기성품 라면으로 교체하면 어떨까?
내가 이건 할 수 있지. 물을 붓고 이것도 붓고 기다리는 거야. 만들어 놓은 거? 이럴 수가. 자, 다 됐어. 이건 문어야? 징그러워 보여. 어떻게 먹어? 이런, 너무 고무 같잖아. 먹을 수 없어. 끔찍해. 케첩 스파게티는 맛있어 보이네.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이건 컵라면이네. 흥미로워 보여. 나쁘진 않은데? 근데 너무 매워. 혀가 타는 것 같아. 휴, 멋져. 난 용 같았어. 앤디가 이겼어요. 뭐? 내가? 만세! 자, 나에게 안경을 주렴. 저 도넛이 먹고 싶어요. 해주실 거죠? 어디 볼까? 그러자! 나 준비됐어. 너를 위해 기꺼이 도넛을 만들어주겠어. 일단 도넛 메이커에 빈 곳 없이 반죽을 붓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다 부어줄 거야. 그리고 닫을 게 이제 조금 남았어. 난 멋진 무지개 도넛을 만들 거야. 왜냐하면 일반 도넛은 너무 지루하니까. 내 건 가장 알록달록하고 재미있고 맛있을 거야. 난 반드시 이번에 이길 거야. 자, 닫아서 좀 기다려. 너 굉장하구나. 넌 할로 수 있을 거야. 근데 넌 뭐니? 검정색 도넛은 가장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당연히 맛있는 소스도 넣어줘야죠. 자, 씽, 난 도와줘. 아, 끔찍할 수가. 너무 무섭구나. 오케이. 고마워. 여기 한 그릇 줘. 이제 여기에다가 딸기 소스를 부을 거야. 자, 이걸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장식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가. 이 빨간 액체는 뭐니? 이건 딸기 소스예요. 너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너무 웃기네요. 이제 도넛에 맛있는 소스를 뿌릴 거야. 자, 너무 예쁘고 맛있겠다. 너 무서운 것 같은데? 내 멋진 도넛이 이미 완성되었어. 난 펼쳐서 가루를 뿌릴 거야. 아주 고전적이고 맛있는 레시피지. 자, 이제 필요한 거야. 봐.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내 무지개 도넛을 보자. 뭐? 너무 아름답구나. 넌 역시 요리사야. 자, 이제 뭔가 뿌리고 싶어요. 어라? 열리지 않네?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 이럴 수가. 어라?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이렇게 뿌리면 되니까. 먹어보자, 줄리.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도넛이네.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걸. 나 마음에 들어. 이건 뭐지? 너무 간단한걸. 그냥 먹어볼게. 나쁘지 않아. 근데 맛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오, 이건 무지개 도넛이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 냄새도 무지개스러워. 오, 역시 너무 맛있어. 자, 다 먹었는데 그럼 어떤 걸 고를까? 바로 이거야. 내가 이겼어? 역시. 어떻게 열지? 전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난 이걸 위해 물을 끓이겠어. 가장 빠르게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줄게.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냥 끓이면 돼. 난 어쩌지? 뜨거운 것 같은데. 싱, 여기야. 이제 물이 끓었는지 확인하도록 도와줘. 어? 삶아져 있네. 그럼 괜찮네. 싱, 화장 입은 거 아니지?
자, 뭘 할 생각이니? 자, 전 직접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아니, 밀가루를? 어라? 아추! 이럴 수가, 밀가루 범벅이 되었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가 낫겠다. 밀가루를 판에 올려서 가장 리얼한 수제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계란과 소금을 조금 넣고 이제 반죽을 해줘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아주 맛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특이한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별도의 조각을 만들고 물론 페인트를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무지개색의 파스타를 먹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라일락 페이스트를 뿌리고 조각을 만들어줄게요. 몇 개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서 잘라줘요. 그리고 이걸 강판으로 문질러줘요. 모양을 낼 거거든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옮겨서 아주 창의적이구나. 똑똑해. 내 파스타는 거의 완성된 것 같아. 아마도 케찹을 좀 뿌려줘야겠지? 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구나. 내 안경. 이게 케첩이지? 자, 조금 넣어주자꾸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요. 어, 이럴 수가. 온통 케첩 투성이가 됐구나. 정말 이럴 수가. 어라, 재밌네요. 그래도 조심하렴 좀. 웃지는 말고. 자, 이렇게 난 거의 다 만들었어. 이제 제 차례네요. 이미 다 만들었어요. 접시에 넣고.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싱, 이리 와봐. 자, 귀엽게 만들어보자. 잘했어. 자, 갑오징어 먹물이 필요해. 검정색은 결코 해롭지 않으니까. 나는 파스타를 세련되게 만들 거야. 어? 역시 정말 검고 우울하고 예쁜 파스타야. 이제 부족한 것은 빨간색을 좀 더하는 거야. 케첩을 좀 더해주자. 위에 부을게. 예쁘지만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어, 저게 뭐니? 언제나처럼 굉장하구나. 전 무지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어서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게 먹어. 만세 만세? 이 이상한 음식은 뭐야? 나 먹어봐야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먹고 싶지 않아. 휴, 끔찍해. 이런 건 못 먹어. 자, 이제 이 파스타는 어떨까? 역시 최고야. 오, 이건 굉장히 예뻐 보여.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역시 맛도 최고야. 이게 이겼어. 만세, 내가 이겼어. 해냈어. 자, 또 요리를 하자꾸나. 이번에는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맛있고 달콤한 걸로요. 싱, 준비됐어? 그래, 그러자. 어라, 떨어질 뻔했어. 그게 뭐니? 살펴보자. 맛있게 해줄게. 제가 시작해도 돼요? 네, 전 아주 예쁘고 새콤한 사탕을 고를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조금 넣어주고 틀에 넣어요. 알록달록한 기적이 될 거예요. 너무 예쁜데 벌써 끝난 거야? 뭐 괜찮아. 이제 벙어리 장갑으로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 됐다. 이제 접시를 식힐 시간이에요. 조금 기다려줘요. 최고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컵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M&M's를 색깔별로 나눌 거예요. 너무 예쁘죠?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오, 이럴 수가. 자, 이걸 안에 넣어줘요. 그리고 음료를 뿌려줘요. 그리고 휘핑크림도 얹어줘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장식을 해주면
작은 빨대까지도요. 너무 최고예요. 나는 손녀에게 아주 건강한 샐러리 스무디를 만들어줄 거야. 통째로 갈아버리자. 오, 끔찍해.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나의 건강한 샐러리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예쁠 거야. 비타민도 많겠지? 위에 샐러리 장식과 빨대를 얹어서 너무 예쁘게 되었지? 아니요, 신, 컵 좀 줘. 난 적절한 컵을 가져다가 딸기 시럽으로 코팅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뭘 붓지? 자, 스프라이트를 부어보자. 색상을 추가하고 오른쪽 빨대도 저어줄 거예요. 싱, 도와줘. 오케이. 이럴 수가. 또 날 놀라게 했어. 웬즈데이 좀 쫓아내. 싱, 서둘러. 좋았어. 휘핑크림은 언제나처럼 어울릴 거야. 뇌랑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임팩트를 주려면 빨간색 시럽을 추가해야겠지. 그리고 눈알 젤리와 거미도. 자, 완벽해. 너무 예쁜걸? 완벽해졌어. 우리 다 만들었어. 너무 예뻐 보여요. 뭐부터 먹어볼까? 나쁘지 않네. 난 좋았어. 이건 뭐지? 샐러리야? 난 이런 건 안 먹을래. 근데 이건 뭐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컵까지 먹을 수 있잖아. 너무 셔. 근데 너무 맛있어. 이게 이겼어. 만세! 내가 또 이겼어!